오, 23성 찍었습니다. 1.2 릴리즈 패치 키포인트만 좀 보자. 오, 사냥터 효율 개선. 더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한 번 더 패치가 되나 봅니다. 엘리트 챔피언이, 아 그렇죠, 제가 엘리트 챔피언 잡을 때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 열심히 잡았는데 경험치를 안 준다고. 플러스 이제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만. 아, 경험의 코어 잼스톤은 이제 등급 올려주면 주네요. 아케인 신불 선택권 100개. 아, 여기에 눈에 띄는구나. 그리고 태성비 나오는데, 태성비 소비 카르마 놀공원 교환 불가만 적용되는 놀공원. 아, 그거 말고. 아,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은 뭐야? 물방울석을 코인샵에서 판다고? 세상에. 어, 들어가 보면 되겠구만. 길쭉 같은 게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네. 어, 메소샵. 아, 돈으로 살 수 있어 이제? 야, 씨. 신벌 10개 2,000만 원. 야, 씨, 미쳤, 미쳤어. 와, 영원불, 강한불도 파네. 와, 씨. 40개, 개당 1,000만 원. 와, 3,000만 원 개당. 와. 야, 미쳤네. 15성 강화권 6억. 아니, 이거 매소 샵인 거 보니까 매소로 그냥 살 수 있는 거 같은데? 또 뭐 없나요? 퍼스널 샵은 뭐야? 아, 이건 코인 샵이죠. 경험치 쿠폰도 파는 거구나. 슬로. 의문의 목목. 가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멤버십. 각종 기본적인 거, 강한불, 잼소통. 개수가 많진 않네. 월드네 5개네. 카르마 영원불. 와, 근데 메소샵이 임팩트가 너무 큰데? 또 뭐 있나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이거 주는 거지. 아,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메소샵이 이용이 가능하네. 코인 주고 지불하는 거. 또 뭐 있나? 주얼리 샵이네, 주얼리 샵. 반지. 하우스 링. 어드벤처 딥다크 링. 이렇게 있군요. 아우, 시끄러워. 이것은 이제 의상하고 데미지 추출권이 있네요. 끝인가? 이게 단가? 쿠폰복. 아, 쿠폰복 있네, 쿠폰복. 아, 카드 게임 있네. 원카드. 이거는 뭐야? 아우, 야,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게임이 있네. 141에서 199까지의 캐릭터만 입장 가능하다. 이거는 그거겠지, 딜 넣는 거. 5차 스킬 하나로는 못 깨려나? 아니, 때리기 귀찮아가지고. 아, 1200점까지 되는 거구요. 요게 끝인 것 같습니다. 아, 장비 강화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논장이어가지고. 도전?
스카츠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1시 30분 보스 가능하십니까? 아, 보스요. 생각 중에. DRAUQ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 보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오, 23성 찍었습니다. 아, 이제 돈 없다. 아, 결론? 마지막 임팩트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 와, 이게 레전드네. 매도샵. 심볼도 팔고, 2000만원에 10개. 그리고 카르마 놀공은 50장 2500만원 그리고 영암불 40개 3000만원씩 강암불 1000만원에 40개 15성 강화권 6억 매소샵에서 파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재밌구만. 매소로 강암불 영암불을 스타버스 강화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게임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막 놀장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